비타민입니다. 네, 오늘 이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블루 이정신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판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세형 씨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배한성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정 씨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주치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그리고 정윤재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유력하고 있는 국민병 아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 그러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뭐 저 고혈압, 네, 빼놓을 수 없죠. 예. 당뇨. 당뇨. 그렇죠. 전현무 씨 예상되는 치질 뭐 이런 거. 치질은 본인이 인지잖아요. 저한테 떠오르세요. 예. 치행이죠. 긁어부스럼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질환들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 새롭게 국민병 대열에 부상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관련 질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환자들 많이 보게 되죠. 흔히들 이제 여성들의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죠. 남성들의 갑상선 질환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인의협회는 갑상선 질환의 모든 것을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대 아래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장기.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장치, 갑상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갑상선이 위험하다. 갑상선에 뭐 종양 같은 게 있는데 좀 이렇게 놀란 상태에서 바로 수술하게. 처음엔 속상했어요. 암이라고 그랬을 때. 아, 왜 피는 나지? 갑상선 암은 진짜 착한 암이라고 할 정도로. 갑상선 암 환자 3년 만에 무려 134% 증가. 2005년 이후 매년 여성 암 1위를 차지하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갑상선 질환을 알았을 정도로 당뇨, 고혈압에 이어 새롭게 나타난 대한민국 신국민병 갑상선 질환. 간단한 이렇게 청소들을 해도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뭔가 목을 누르는 듯한 증상이 압박감이 왔어요. 약간 몸이 항상 피곤하고 좀 무기력하고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가졌기에 병을 자각하기조차 힘든 신국민병 갑상선 질환. 그 모든 것이 지금 비타민에서 공개된다. 2002년 자꾸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는 김연아 씨.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목이 압박되는 느낌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심해져갔고 적게 먹었음에도 몸과 얼굴이 부는 것이 보였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는 끊임없는 체력저하와 함께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느꼈다고 한다. 목이 이유 없이 갑갑하고 기운이 없을 때는 괜찮겠지 하면서 1년간 방치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누가 목을 누르는 듯한 증상이 압박감이 왔어요. 그래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했고 또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1년 동안 방치했던 피로감과 부종, 무기력함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으로 끊임없는 목의 통증은 고오른 갑상선이 기도를 압박하여 나타났던 것이다. 엄청 부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에서 에너지 생성이 필수적인 호르몬이 적게 나와 우리 몸 곳곳에 기능 저하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만약 이를 오래 방치할 경우 동맥경화증, 신장질환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기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질병을 기능저하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능저하증 중에 원인이 제일 많은 게 하시모토병이라는 갑상선, 만성갑상염인데 이 병은 왜 생기는가 하면 갑상선을 공격하는 자가항체가 자기 몸에 생겨가지고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은 원인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약 한 95% 정도가 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갑상선을 자극하게 하는 내하체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드물고요. 갑상선 절제 수술을 했는데 갑상선 호르몬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게 대개 이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피검사하면 금방 알아요.